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무어 사이에서 태어난 딸 루머 윌리스는 최근 트위터에 영상 하나를 포스팅했습니다. 마케팅 업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었죠. 당신의 브랜드가 화제가 되도록 하고 싶다면 잊혀진 90년대 스타를 컴백시키면 된다고. 근데 이 친구들보다 더 강력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화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다이하드 1편은 1988년 작품으로 액션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죠. 아카데미 시상식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상, 시각 효과상의 후보였죠. 무엇보다 브루스 윌리스를 레전드 액션 스타로 탄생시킨 작품이죠. 영화의 주 무대는 LA로 빌딩 테러가 소재입니다. 빌딩 나카토미는 실제로 영화 배급사 폭스의 본사 건물입니다. 촬영 때마다 직원들의 컴플레인이 심했다고 해요. 시끄러우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이 영화에서 경찰 존 맥클레인 역을 맡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람보와 코만도 같은 근육질 액션 스타가 장악하던 시절이었어요. 반면 맥클레인은 인간적이면서도 자조 섞인 농담을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현재 액션 스타들의 캐릭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그가 다이아드 시리즈에서 만든 유행어가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카우보이들이 쓰는 감탄사로 영화에선 맥클레인이 피니쉬 대사로 쓰면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극중 악역인 그루버로 등장하는 알란 링맨에 대한 비화죠. 아쉽게도 이젠 고인이 된 그는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추락하는 신은 7m 높이의 세트에서 에어백을 깔고 합성한 장면이죠. 원래는 하나 둘 셋에 손을 놓기로 했지만 실감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하나에 그냥 손을 놓아버렸다고 해요. 이처럼 다이아드는 뛰어난 편집, 음향, 시각 효과와 더불어 브루스 윌리스 특유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1편으로만 전 세계 1,600억 원을 벌어들였고 총 5개 시리즈를 통해 1조 6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강력한 팬덤을 낳으며 아직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이아드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루스 윌리스의 딸이 다이아드 6의 티저로 보이는 영상을 포스팅한 겁니다. 수많은 다이아드 팬들은 드디어 속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기대를 했죠. 그러나 만약 이 영상이 영화에 관한 것이었다면 제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Well, you wanted the quiet life, John. Dead batteries, empty streets. Video? Welcome to Advance Auto Parts. I need one of those. Is there another way out? Come on. You kidding me? Did you know we have free installation? Yeah, I got it. Mac? Argon? You still driving this thing? You're getting blood on the seats, man. Good God. Oh, man, I just paid this off. Marga, you all right? We're getting out of here, buddy. Just got to change my battery. Night, pal. Argyle, get up. Yeah, baby. Happy trails. Get out of here. Keep this car moving.
Diehard batteries, owned and sold by Advance and CarQuest Auto Parts. 사실 영화 속편이 아닌 광고에 대한 티저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죠. 어드밴스 오토 파츠의 다이아드 배터리 광고였어요. 하지만 재미 요소는 충분합니다. 1편에서 악당 테오 역을 맡았던 클라런스 길리아드 주니어가 그대로 등장을 해요. 1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테러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1편에서 리무진 운전사 아르가일 역을 맡았던 니보의 화이트 역시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영화와 이어지는 스토리와 기존 인물 그대로 캐스팅함으로써 찐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부수는 액션씬이나 통풍구를 통해 탈출하는 씬 역시 다이아드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죠. 마지막은 당연히 이 대사로 피니쉬를 해줍니다. 비록 영화 다이아드의 속편은 아니었지만 다이아드 팬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브랜드는 가장 임팩트 있게 제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킨 신선한 광고였다고 생각합니다.